안녕하세요. 오늘은 현대인과 호흡 두 번째 시간이네요. 먼저 호흡을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소화에 대해 얘기하고 호흡으로 갈게요.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라 알면 유용해요. 흔히 소화가 안 된다는 분들이 있는데 인간의 소화기관은 위에서 대부분 처리하지요. 그러나 사실은 한 개 더 있어요. 바로 입이지요. 옛 고서를 보면 많이 씹으라는 얘기를 강조하지요. 한 숟갈에 보통 200번에서 300번씩요. 그러면 위에서 할 일이 없어요. 그만큼 소화에 부담이 없단 얘기죠. 소화가 안 된다는 분들은 죽을 드시는 것도 좋으나 많이 씹으세요. 한 100번씩요. 그럼 소화가 저절로 되어요. 100번이 안 되면 200번, 500번. 많이 씹으면 입안에 액침이 고여요. 땀도 종류가 많듯이 침도 여러 가지로 알고 있어요. 정신 집중하거나 무엇인가 수련을 할 때 나오는 맑은 녹침은 인체의 생명수와 더불어 신성수로 알려져 있어요. 또 시큼한 음식에 반응하는 침, 물침 종류가 많지요. 그까지 침이 뭐라고. 아유 더러워. 하시는 소리가 들리지만 믿는 사람만 믿는 것이죠. 많이 씹으면 액침이 고이고 위에 내려가면서 소화가 더 잘 되고 나아가서는 그 침이 진액이 된다고 해요. 음식물로는 양배추즙이 위를 편안하게 하는데 좋아요. 그러나 소화가 안 된다면 많이 씹는 게 우선이죠. 사실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위를 그만큼 혹사시켰거나 급한 식습관 때문에 위를 망가뜨렸거나 신경성 또는 선천적으로 위 기능이 안 좋을 수가 있지만 위는 수용을 뜻해요. 수용을 잘 못하는 사람들 또는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위암에 잘 걸려요. 다 성질병이지요. 신경성도 정신적인 문제로 보기도 해요. 이제 많이 씹으세요. 제1의 위는 어디다? 바로 입. 그러므로 사람은 위가 두 개인 셈이죠. 오늘은 호흡보다는 소화에 관해 더 얘기했네요. 다음에는 다시 호흡으로 갈게요. Coming soon. 오늘은 현대인과 호흡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았어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